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면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증권면 기사 주간 중시 전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750선대 후반까지 2760선 근처까지 갔죠. 외국인들의 2조 넘는 순매수 영향이 컸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좀 편식을 하는 건 여전하긴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편식을 하는 건 여전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이 강한 순매수 덕분으로 주가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00선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2800선을 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예상이 좀 됩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배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금리나 대한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데 따른 국내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그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 기존 전망치보다 12%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들, 복수 증권사들의 평균 그런 전망치, 즉 컨센서스가 올라간 걸 생각을 한다면 3분기에도 특히 코스피 종목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면서 3분기 좀 전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밑에 주요 경제 일정 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중화게미란 말이 또 좀 새로 나오더군요. 뭐 서학개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특히 전기차 회사인 BYD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뭐 뉴스도 지난주에 전해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중국의 이 펀더멘탈, 즉 거시 관련된 어떤 지표들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 월요일 날 중국의 5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주요 지표들이죠. 소매 판매는 중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내수 부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어떤지도 조금 더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은 플러스 6.7%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앞서 정다현 앵커가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 지표, PMI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소매 판매, 18일 날 우리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수요일쯤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지금 둔화될 필요가 있고 소매 판매는 둔화세가 너무 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면의 톱 기사는 IPO 관련된 얘기입니다. 뒷심 좋은 새내기주를 샀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6월 달에 좋은 종목들 상장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 지난주 14일 날 그린위즈를 시작으로 해서요. 17일 날 라데텍, 19일 날 시어스 테크놀로지, 다음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이 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근데 작년에 한참 뭐 유행하고 있었던 뭐 따상, 따따블 뭐 등등등 이런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상장했던 그린위즈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4만 원이니까 굉장히 공모가가 높은 그만큼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공모가보다는 크게 올라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 시초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초가가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수요 예측이 좀 과다했던 게 아니냐 등등등 너무 이제 이 시초가 이 부분이 높은 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상장을 하는 또 다음 주까지 상장하는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장 분위기가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나아지는 분위기긴 하니까 그런 또 수혜는 또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되고요. 다만 이 시초가가 좀 과도하다, 공모가가 좀 과도하게 좀 산정되는 이 부분은 작년 파도 사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상장하고 한 달 정도 주가 흐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지 말지 여부를 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 조언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급하면 탈락이 쉽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기사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 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올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부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올 1분기에 미국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생명공학 관련된 기업들이 13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제 이 얘기가 주목을 받냐 하면 지난번 젠슨 황이 대만 컴퓨테크 2024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기술이 버티컬 산업에 적용되는 게 이제 크게 늘어날 거다. 그 버티컬 산업 중에서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리모라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그런 어떤 플랫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이런 어떤 임상 시험 기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연구 비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AI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AI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기술과 적용된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진단, 그러니까 조기 진단 분야하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이 크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영상 진단 쪽으로 레드넷이라는 회사,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적용한 그런 바이오 회사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레드넷 주가도 좀 나오네요. 국내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회사는 암 진단 업체인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뷰노라는 회사도 있고 또 폐암 관련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보로노이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AI 기술을 적용을 한 이런 어떤 버티컬 산업 중에서 두드러진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여전히 핫하죠.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화장품, 지난주였습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을 아마존의 온라인 이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페어도 열었었거든요. 그만큼 밖에서 국내 이 KBT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뷰티 인기가 이제 화장품 밸류체인주로 들썩한다.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ODM 같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큰 종목 중심으로 그런 종목들이 주로 대장주로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뭐 화장품 용기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변주로 확산된다. 뭐 밸류체인 쪽으로 확산된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재에도 나옵니다만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핀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6개월간 주가가 74%나 펌텍 코리아가 74% 올랐다는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기사를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화장품을 담아낼 용기도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죠. 마치 라면이 많이 팔리면 라면 봉지를 만드는 율촌화학 같은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화장품 그 용기 만드는 펌텍 코리아 같은 회사 실적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36%나 증가를 했고요. 또 하나가 유통 관련주. 특히 이 실리콘2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회사인데 이 실리콘2의 주가가 올 들어서만 549%나 급등을 했던 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실리콘2가 주가가 많이 올랐냐 그 배경에는 바로 실리콘2가 갖고 있는 해외 유통망. 이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화장품 재료주까지도 이제 이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장품 관련돼서는 일단 현재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단기 어떤 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K-뷰티라는 이름 붙일 정도로 이제 일종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장주에서 주변주로, 서플라인 뭐 관련주도 어쨌든 주변주로 매기가 확산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춤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긴 합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2분기 실적.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확실한 가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